네, 이어서 다음은 강원석 홍보대사님과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강원석 시인님은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마산에서 성장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는 2019년 시인님의 대표시 너에게 꽃이다를 헌시하면서 인연을 맺고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십자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적십자 봉사원과 임직원들의 활동에 깊이 감동하여 세상은 기억하리라는 시를 쓰게 되고 그 시가 너무 아름다워 지난 10월 28일 노래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별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작은 별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찬란하고 거룩한 꿈꾸네. 목소리 들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아실 것 같죠? 임복희 씨. 예, 오랜만에 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이죠. 지금 노래는 세상은 기억하리라.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적십자의 자원봉사 대원들,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천사, 이런 성격을 가진 노래입니다. 세상은 기억하리라. 시인, 강원석 시인이 노랫말을 썼고 윤복희 씨가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세상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세상은 기억하리라의 노래 작사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원석님은 법학 박사로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공직자 출신의 시인입니다. 대표 시집 너에게 꽃이다를 비롯해 총 6권의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그중 4권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시인님의 시비가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부드러운 표현과 감성적인 묘사로 수채화를 그리듯 시를 쓰는 수채화 시인 강원석 시인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은 기억하리라. 밤하늘을 비추는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찬란하고 거룩한 꿈을 꾼다. 작은 꽃들이 피어서 향기로운 꽃밭을 만들듯 따뜻한 손길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니 그대 어둠을 다독이는 한 줄기 빛이 되리라. 하늘이여 햇살 닮은 사랑을 단비 같은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대가 흘리는 땀방울은 장대한 강물이 될 테니 바다보다 넓은 그 큰 사랑을 세상은 기억하리라.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온 계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약 올 1월 달에 제가 이제 작년에 영광스럽게도 우리 경남지사의 적십자 경남지사의 홍보대사를 맡고 나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우리 전국에 계시는 자원봉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좀 따뜻한 시를 한 편 지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이 세상은 기억하리라를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여러 번 수백 번을 수정하면서 지었습니다. 이 시를 짓고 나니까 의견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느냐, 또 좋은 노래로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은 이제 가장 대세인 작곡가가 있어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영탁의 찐이야, 송가인, 장윤정, 김호중, 조항조, 또 정동원, 모든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작곡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되게 친한데 우리 적십자의 노래를 한번 만들 수 있겠느냐 해서 흔쾌히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의미 있게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노사연 씨, 백정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이 거론됐는데 결론적으로 전설적인 가수를 좀 선택하자 해서 윤복희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고, 또 그분께서도 흔쾌히 성락을 하셔서 올해 75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노래는 다른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고 항상 봉사 현장에서 따뜻한 마음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원서 시인님께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봉사원을 위한 노래 세상은 기억하리라 상영이 있겠습니다. 10월 28일 발표된 이 곡은 윤복희 씨가 적십자 봉사원을 위해 직접 부르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찬란하고 거룩한 꿈꾸네. Red Cross 그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리라. Red Cross 하늘이여, 햇살 닮은 사람을 내려주소서. 작고 작은 꽃들이 피어서 향기로운 꽃밭이 되듯이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네. Red Cross 그대 어둠 속에 한 줄기
네, 윤복희 선생님의 목소리로 세상은 기억하리라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를 헌사하시어 적십자 노래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강원석 시인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5주년 기념 연차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3층에 기념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